네,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이제 2024년 데뷔죠. 아, 여러분들은 2024년이에요? 2025년이에요? 4년 데뷔죠? 2024년. 내년이에요, 내년.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이제 1년도 안 남은 시간에 부동산 등기법을 만나시게 되는 겁니다. 제 수업은 이제 일단 제 기본서로 나갈 거고요.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조문이라든가 법전을 들고 오셔갖고 부동산 등기법하고 규칙을 계속적으로 볼 겁니다. 법하고 규칙을 습관적으로 많이 보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2차 시험장을 갑니다. 2차 시험장을 가게 되면 꼭 동차생들이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을. 민법 법전에 한자가 있더라.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형법은 더 난리예요. 나중에 법전을 보시게 되면. 민법전을 봤는데 조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부동산 등기법 전부 다 한글로 되어 있어요. 조문을 못 찾겠어요. 그럼 망한 거예요. 망한 거. 2차 수험생이 돼갖고 그제서야 조문을 본다? 이거 아니에요. 1차 때부터 조문을 보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같은 경우는 제가 안 보면 여러분들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1차, 2차 가리지 않고 조문 무진장 봅니다. 조문 무진장 보고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문을 보시는 거는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만일에 민법에 관해서 조문 강의가 있다 그러면 조문을, 그거를 여러 번 들어보세요. 예, 조문 강의가 있다면. 2차생들한테는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이 저희가 어려워요. 1차 때 형사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구조가 법 구조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법무사 강의 쪽에서는 사실 형사소송법이라든가 형법에 관한 조문 특강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디가 있냐?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은 어디 있어요? 경찰직이라든가 법원 쪽에 있단 말이에요. 법원직 공무원들이. 그러면 그쪽에 강의를 좀 두들겨봐라. 법무사 강의, 법무사 공부하니까 법무사 학원만 두들기시는 거 아니에요. 예, 타 학원에 가서 조문 특강 있으면 조문을, 그걸 듣고 반복해라. 그럼 민법도 찾아보세요. 만일에 김중현 선생님께서 민법에 조문 특강을 했다. 그러면 조문 특강을,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민법 끝난 이 시점에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법전 보면서 같이 보고, 법전 보면서 같이 보고. 그게 또 양을 줄이는 방법이고, 민법이 계속적으로 기억이 나는 거예요. 법무사 쪽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저희가 수험생들이. 그러니까 법무사 공부를 하니까 법무사 쪽에서만 강의를 찾으시는데, 전 아니라는 거죠. 전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문 특강을 좀 한번 찾아보시고, 부동산 등기법은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강의 계획서를 보시게 되면 오늘부터죠. 10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24회인데 제가 28일하고 30일은 개인적으로 이제 협회에서 강의 듣는 게 있어가지고 그 협회에서 강의 듣는 것 때문에 그날은 휴강 처리하고요. 그리고 교재는 이제 기본서인 제 교재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법전이라고 있는데 법전 없으신 분은 그 법제처라든가 종합법률정보라고 있어요. 법제처나 종합법률정보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종합 법률 정보를 많이 사용하는데 종합 법률 정보를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 교재에 나오는 판례, 그다음에 법, 규칙, 부동산 등기법으로 치면 설례, 예규가 다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 법률 정보에 가셔서 부동산 등기법하고 검색을 하시면 조문이 나오니까 출력. 부동산 등기 규칙 탁 치시면 출력하시면 되겠고, 민법이 필요하면 민법을 치시면 되겠고, 민사집행이 필요하면 민사집행을 치시면 돼요. 거기 다 있어요. 판례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고 하는데 법제처를 두들기실 게 아니라 이 종합법률정보에 가시면 거기 판례 키워드만 딱 치면 그 키워드와 관련된 게쫙 나와요. 쫙 나와서 여기 가서 찾으시면 돼요. 여기 가서. 그래서 조문을 꼭 가져오시기 바라고, 강의 방향은 맨 밑에 보세요. 내년 이맘때쯤에는 다들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참아내셔야 됩니다. 예, 1차 땅 땡치고 도망갈 거라면 아싸리 처음부터 안 했으면 좋겠어요. 1차 때는 미친 듯이 하는데 2차 가면 공부를 안 해요, 사람들이. 1차를 너무 매진하는 그것 때문에 2차 가게 되면 어렵고, 무진장 어려워요. 외워서 암기해서 손으로 써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눈으로 찍을 거잖아요. 객관식하고 주관식의 차이는 뭐냐면 주관식은 굉장히 머리가 두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암기해서 적절한 것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이 상황에 적절한 판례, 이 상황에 적절한 법과 규칙을 찾아서 뽑아서 그거를 나의 문장으로 채점자를 설득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나의 문장으로 설득이 안 되는 것은 우리 법무사들은 전부 다 소장을 많이 작성하잖아요. 나중에 소장 많이 작성하고 강제집행 뭐 이혼을 하더라도 그런 걸 막 쓴단 말이에요. 내용 증명을 보내고 답변서 쓸 때도 누구를 설득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걸 하는 거예요. 원고 피고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설득하는 거예요. 판사를 설득하는 거예요. 판사를 설득하는데 감정에 호소하기도 하고 법과 예전에 나왔던 판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나를 설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 시험장 가는 그날까지 2차가 합격하는 날까지 버텨야 돼요. 예, 분명히 여기서 이제 공부하다가 지금은 막 할 수 있어 하다가 1차가 내년에 좀 되면은 이제 봄쯤 되면 도망이 가고 싶고 동차 갔을 때는 합격해서 종차는 기분 좋으니까 뽕 맞은 것처럼 공부하다가 형사법 가거나 민사소송법 들어가게 되면 또 멘탈 나가서 도망이 가고 싶어요. 2차생은 매일매일이 도망가고 싶어요. 진짜 도망가고 싶어요. 이걸 내가 왜 이 공부를 시작했나 하면서 누구 좋으라고 이 공부를 시작했냐 하면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눈 감고 있으면 가족이 떠오르고 눈 뜨고 있으면 수험생이 보이고 예,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하루하루가. 저도 저희 아버지가 법무사님이시거든요. 지금 이제 폐업을 하셨는데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공부할 때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시 공부하시다가 이제 법무사 1회로 합격을 하셨는데 사시를 제 고3 때까지 하셨어요. 고3 때까지. 예. 1차는 2차까지 들락날락 하셨죠. 2차까지 들락날락 하시다가 결국은 안 되시고 법무사를 하셨는데 법무사를 하시면서 그 많은 순간, 일하는 순간순간을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일하는 순간순간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의뢰인과 싸우고 법원과 싸우고 구청하고 주민센터하고 하물며 주민센터하고도 싸운단 말이에요. 그 돈을 제가 받아갖고 대학을 다녔단 말이죠. 그 돈을 받아서 제가 맛있는 걸 사먹었죠. 용돈을 받아서. 그러고 난 다음에 법무사업을 하면서 저희 엄마가 사무장으로 계셨는데 눈물 많이 쏟았습니다. 정말 많이 눈물을 쏟았어요. 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이제 뭐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도 없고 경로도 인터넷이 별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경로를 이렇게 추적한다는 게 어디 많이 멀리 간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없었어요. 물어 가서 버스를 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게 열심히 다녔겠죠. 뭐 지방에 있는 법원도 가고 지방에 있는 등기소도 가고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이 딸이 돼가지고 업을 하면서 제가 쫓아다니는데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렵게 돈을 벌어서 나를 이렇게 해줬구나.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돈은 내가 벌어서 하는 돈들도 있겠지만 누군가의 돈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부모님이 대주신다면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여러분들이 털어먹고 계시는 거예요. 노후 자금을. 야, 합격 빨리 해야 돼요. 노후 자금을 털어먹고 계신다고요.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본인 거를 가지고 있으면 퇴직금이라든가 그 돈을 털어먹고 계시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나눠 먹으면서. 예. 네. 그만큼 여기서 연구 따위는 하지 마시고, 학문 따위는 하지 마시고, 시험에 적합하게. 돈이 많이 나가요. 예. 네. 제가 국어공무원 가서 강의했을 때 거기는 젊은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대학교 갓 졸업한 친구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지금 털어먹고 있습니다. 생각이 없어요. 그냥 카드 그냥 집어넣고 막 먹는데 아니에요. 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알토란같이 계획을 잘 세워서 정확하게 빠르게 나가는 거 우리가 챙길 것만 챙기는 그런 수업이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주예요. 중간에 빠져나갔다가 몇 년 뒤에 나타날 거면 아예 첫부터 공부하지 마시고 나는 1차 합격하고 난 다음에 2차를 무조건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여기에다가 발목을 그냥 확 묶어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땀만 먹지 말고 힘들다는 생각도 하지 말 것. 예,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계속 힘들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계속 죽고 싶다는 거랑 똑같다고요.
자, 뒤로 가시게 되면 강의 진도표가 보이죠? 24번, 밑에 뭐 21, 22 잘못됐는데, 아무튼 24번이에요. 제가 영강하는 날 따로 표현해놨죠? 이번 주는 내일하고 금요일 날, 다음 주는 화요일하고 목요일, 그렇게 해서 영강하는 날을 제가 만들어놨으니까 좀 체크해서 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계획표를 세우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계획이 좀 진도가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걸 미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보고요. 우리 일단 교재 나왔으니까 교재 목차 좀 보러 갈게요. 꼭 내일부터는 부동산 등기법하고 부동산 등기 규칙 가지고 오셔야 돼요. 목차 부분 가보세요. 목차 부분. 자, 책을 보실 때는 목차 부분을 보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출이 어디에 쏟아져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재 책 읽으라고 하면 제일 앞에 막 밑줄 칩니다. 미친 듯이 치고 뒤로 가면 갈수록 흐릿해지고 마지막에는 아예 줄도 안 치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는 오늘 가서 민법편에 민법 끝났죠. 목차 이거 보시면서 목차에서 과연 나는 무엇이 기억나는지를 자꾸 연상을 해보세요. 여기서 뭐 배웠지? 뭘 배웠더라? 이거라도 기억하는 거는 큰 겁니다. 그래서 목차를 많이 보시고 나중에 2차생 되시면 이제 목차에서 이거 뭐뭐뭐뭐 있었지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하고 저희가 써야 되거든요. 목차를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기 목차도 있지만 나중에 교재 안에 들어가서도 또 목차들이 있죠. 대목차, 소목차, 흔히 말하는 1점, 가로 1번, 가로 나, 편가로 1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목차들도 좀 한 번씩 봐야 돼요. 자, 목차 부분에 보시면 제1편 총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참 좀 뒤로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제2편에 강론이 나와요. 시험이 뭐 총론이 많이 나오느냐 강론이 많이 나오느냐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어요. 강론에서 많이 나오든 총론에서 많이 나오든 다 많이 나와요. 예, 많이 나옵니다. 자, 제1편 총론에 가보시게 되면 제1장에 부동산 등기 제도라는 게 나오고 제1절의 의의, 제2절의 등기의 종료, 제3절에 등기 유효요건, 제4절에 등기 효력이 나오는데 이 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4절의 등기 효력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차, 2차 합쳐서 제일 중요하고 부동산 등기법을 이해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다? 바로 등기 효력이에요. 저희 부동산 등기는 왜 하는 거냐면 우리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과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시키기 위해서 실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제도의 의의는 뭐고 종류는 뭐가 있고 유효요건은 뭐냐 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등기의 효력이에요. 우리 민법에서 등기 효력은 어디서 봤어요? 민법 조문 어디 있어요? 등기 효력은? 민법 186조, 187조에 있어요. 민법 186조는 뭡니까? 등기를 마쳐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 여러분이 소유권자다, 소유권자가 아니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63빌딩 소유자다. 말로 안 믿죠? 뭘 갖고 믿는 거예요? 등기 기록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등기 효력이라는 겁니다. 임차권에도 있어요. 민법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에 보면 618조에 임차권 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권은 뭐예요?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채권. 채권과 물권의 차이는 뭐예요? 채권은 나하고 관계된, 나하고 계약을 맺은, 계약을 맺은 사람하고 둘 간의 이야기예요. 근데 임차권 등기를 마치게 되면 제3자에게도 나의 임차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은 뭡니까? 제3자뿐만 아니라 나하고 거래했던 모든 사람, 세상을 모두를 위해 모두에게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등기 효력이라는 표현이 제4절인데 2차생들도 저 등기 효력을 제일 많이 저장해서는 제일 많이 외우게 합니다. 제가 제2절에 보시면 등기의 종류가 나와요. 등기의 종류 가시면 이제 변경, 경정, 말소 우리가 배우는 내용도 있고 등기 종류 안에 가시면 나중에 부기등기라는 걸 저희가 배우게 될 거예요. 부기등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프린트물 나눠드렸죠. 두 가지 등기기록을 등기사항 증명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저랑 이제 부동산 등기법을 하실 거고 나중에 문승진 선생님께서 상업등기법, 법인등기를 가르치실 거예요.
그래서 법인 등기하고 상업 등기가 머릿속에 탁 들어오지 않는데 이거는 등기소에서 하나는 법인을 대한 것을 정리하는 거고 하나는 부동산에 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 거기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법인 등기 기록이고 그 다음에 표제부 갑구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첫 번째 장이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입니다. 우리 법무사들은 뭐라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에 있는 한 줄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등기를 하는 거고 법인 등기도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등기 기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상업등기법을 배우시게 되면 법인 등기 기록하고 관계인 거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관련된 그 등기를 배우시는 거고 저랑은 뭘 배운다? 토지라고 적혀있는 그 등기 기록 요 등기 기록에 관해서 저희가 갑구을구를 표제부를 만드는 등기를 신청하고 그런 걸 작업을 하는 거죠. 실무 가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최소한 법무사든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세입자가 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일 때는 이 등기 기록을 안 보면 안 돼요. 요즘에 최근에 전세 사기 빌라 전세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빌라 전세, 아파트 전세, 아파트 전세는 사기가 없어요. 거의 건설회사가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빌라는 건설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의 권리를 보호하는 걸 위해서는 우리가 부동산 등기고 여러분들 법무사들도 법인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법인의 대표자도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돈 벌 게 많아요. 법무사를 한다고 해서 법무사 사무실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무원들도 딴짓 많이 하죠. 자기 먹이로 법인 안 만들어요. 누구 명의로 법인을 만들겠어요? 가족 명의. 가족 명의로 법인을 만들어서 낮에는 공무원 생활, 밤에는 뭐예요? 택배, 포장,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머리를 다각화를 시켜야 돼요. 저는 이제 법무사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건 뭐냐면 왜 법무사 자격증을 따면 법무사 업만 해야 되는지 아니 제가 치킨 배달도 할 수 있지, 판차집도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왜 법무사 업으로 법무사 그 일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큰 돈 벌어서 안 번다니까 큰 돈을 아무튼 그래요. 제2장에 가보세요. 제2장 등기상에 제1절 총설 제2절 등기 대상인 물건이 나오죠. 민법편에서 물건은 뭘 배웠어요? 물건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별개 부동산이라는 걸 배웠죠. 그 물건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저희가 민사집행에 가면 물건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부동산도 나오고 여기 지금 보이는 교탁, 칠판, 여기에 지금 촬영하는 촬영, 저기 TV다, TV 이거 전부 다 유체동산으로 물건이죠. 그런데 우리 부동산은 뭐다? 유체동산을 뺀, 그런 거 뺀 부동산만 저희가 하는데 이게 바로 등기 대상인 물건이에요. 부동산이라고 해서 모두 다 등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이 모두 다 건물을 모두 다 등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건물로서의 조건을 갖춰야 돼요. 요건을 갖춰야 돼요. 축사예요. 축사. 대도시는 안 그렇지만 여기 서울 근처만 가도 특히 우리 그 대관령 가면은 소 키우죠. 양 키우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축사들도 등기하는 것들인데 이것도 요건을 갖춰야 돼요. 모든 것이. 도로도 도로는 부동산일까요? 아닐까요? 도로. 도로도 부동산이에요. 땅이잖아요. 땅. 그래서 나중에 민사집행법을 배우다 보시면 도로도 경매가 나와요. 경매 물건으로. 도로. 그리고 도로 사갖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시골 가면? 공장 앞에 도로를 경매를 딱 사가지고요. 공장 앞에다가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예요. 벽을 만들어요. 왜? 내 땅에 네가 넘나들면 되겠니? 뭘 내놓으라는 거예요? 통행료를 내놔라. 아니면 통행료 내놓기 싫으면 뭐하라는 거? 내 땅 사라. 이렇게 해서 경매를 알받기 비싸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뭘 알아야 돈을 벌죠. 법무사업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 민사집행 열심히 해서 이런 것도 물건이 돼서 이런 것도 돈을 쓸어 모으는구나 이렇게 봐야지. 채권을 제가 왜 강조를 하겠습니까? 채권도 팔 수가 있어요. 채권을 우리가 만일에 누군가에게 제가 10억 뭐 10억이라고 1억을 빌려줬어요. 근데 얘가 돈을 안 갚아요. 그럼 뭐예요? 내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얼마에 1억이었던 것을
5천만 원이든 7천만 원에 팔잖아요. 7천만 원에 팔게 되더라도 1억짜리가 7천으로 줄진 않아요. 그러면 이 채권을 산 사람이 뭐합니까? 채무자에게 1억을 청구하는 거예요. 다 못 갔습니다. 좀 깎아주세요. 8,500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를 버는 거예요, 도대체 앉아서. 그래서 제가 2차생들한테도 옛날 얘기하는데 여기 앉아서 꾸물딱거리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라. 예,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다. 여러분들은 돈 벌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권리, 부동산도 돈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예, 자격증도 좋지만 자격증보다 더 좋은 게 돈이에요. 아, 이거 돈 되는 물건이구나. 이것도 되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공부가 재밌어요. 등기사항은 이제 법으로 정했는데 그것도 얘기할 거고 제3장에 가보시면 제3장에 등기소, 등기부에 등, 등기의 공시부인데 3절하고 4절이 좀 중요합니다. 3절, 4절. 제5절에 중복등기 기록의 정리가 있는데 이거는 공부를 해도 틀리고 안 해도 틀리고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안 할 수 없고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1순환하고 집중이론 때까지는 챙길 수 있으나 막판 가면 버리는 게 바로 중복등기 정리예요. 봐도 모르겠어요. 저거는 진짜로 이해를 못하겠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4장에 가시게 되면 제1절, 2절, 3절, 4절인데 저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4절과 5절이에요. 4절과 5절 안에는 뭐가 있냐면 외국인, 재외국민이 하이라이트고요. 우리 의뢰인이 누구냐고 생각해요. 법무사 사무실의 의뢰인은 누구일까요? 사람, 법인, 법인이 아닌 일반 단체. 스님도 오기도 하고 교회 목사님이 오기도 하고 아파트 거기 회장님, 여회장님 계시죠? 예, 여사님도 올 수도 있고 동대표, 흔히 말하는 동대표가 올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왔는데 외국인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 국적을 가졌지만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미성년자가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등기법적으로 어떤 서류를 어떻게 처리를 해서 어떤 등기를 신청하는지 그런 걸 배우는 겁니다. 사실 4절은요 등기 신청에는 굉장히 중요해서 2차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2차에서도. 다 외워야 돼요. 제5절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신청 정보, 첨부 정보 파트예요.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을 할 것이고 서류는 무엇을 낼 것이냐. 여기도 완전히 전부 다 암기받아. 그래서 4절, 5절을 공부를 열심히 해두셔야 돼요. 4절, 5절을. 제5장에 가보시면 등기실행 절차가 나오죠. 등기실행이라는 것은 4장은 우리 법무사 사무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한다면 제5장은요. 등기소에서는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조사, 기입, 제4절에 보시면 보정치하, 제5절에 등기의 각하, 제6절 교하, 7절 불이행과 벌칙, 제8절 의무사항, 9절은 등기 완료 절차. 저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제5절. 그 다음에 9절이에요. 5절, 9절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우리가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제4절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나마 제일 중요한 파트는 제5절과 9절입니다. 등기가 끝나게 되면은 마무리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은행도 셔터 내리고 나면 그때부터 정리한다면서요. 마찬가지예요. 등기 끝나고 나면 등기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법무사 사무실은 등기 끝나고 나면 굉장히 바쁩니다. 영수증도 줘야 되겠고 예, 현금 영수증도 끊어야 되겠고 또 뭐예요? 법인이면 세금 계산서도 끊어야 되겠고 업무 보고도 하고 감사 자료도 만들고 서류도 다 PDF 파일 떠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겠고 마찬가지예요. 등기소도 등기가 끝나게 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제6장에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완전히 외워두시는 게 제일 좋고 많이 공부해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법에서 유일한 구제책이에요. 나중에 민사집행에 가시게 되면 구제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행문 부여에서 집행문 부여의 이의, 즉시항고, 그 다음에 제3자 이의에서, 청구 이의에서 굉장히 많아요.
거기 많은 거는 다 외워야 돼요.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이든, 그 다음에 민사집행이든, 나머지 공탁에 가도 있고요. 가족관계 등록법에도 있는데, 이 구제수단은 100% 기억을 하시는 것, 나는 것은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법무사 입장에서는. 아, 등기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쵸? 등기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구제를 받는지는 알아야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방법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구제 절차는 무슨 과목과 상관없이 모두 다 제일 중요한 거. 2차 가면 손으로 써야 돼요. 그거는 구제수단은 선생님이 강의를 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무사에게는 우리 의뢰인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구제수단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6장 너무 중요하다. 제7장은 안 보셔도 되겠고, 제2편 강론에 가시면 제1장에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가 나오죠. 총설 부분은 됐고, 제2절, 제3절이 나오는데, 부동산 표제부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등기 기록 나눠드림. 토지 등기상 있죠? 6페이지가 있다라는 거. 부동산 표시라는 게 뭐냐면, 거기에 토지 주소가 나오죠.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당동 419-152번지. 제가 나누, 그거 아니고 딴 거네. 제가 딴걸 갖고 왔네. 아무튼 거기 부동산 표시가 보이시죠? 예, 거기 부동산 표시해 보시면 표제부라는 게 보이십니까? 예, 맨 위에. 이게 표제부에 있는 모든 내용이 뭐냐? 바로 부동산 표시예요. 부동산 표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등기를 신청할 거냐? 이게 꼭 등기 신청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표제부를 저희가 부동산 표시라고 합니다. 이게 건물이면 건물 표시고, 토지면 토지 표시가 거기에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제2편 또 가봐요. 제2장에 권리에 관한 등기 일반이라고 해서 변경, 경정, 말소, 말소북이 나오죠. 제1절, 2절, 3절, 4절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2차 문제. 그만큼 1차에서도 중요하게 본다는 건 뭐예요? 더럽게도 어렵구나. 처음에 공부할 때 어려울 거예요. 여기 권리에 관한 등기는 전부 다 1차일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 둘 것. 제3장에 가보시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예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이제 주로 갑구. 우리 등기 기록에 보시면 갑구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제4장, 제5장, 용익권, 담보권, 이거는 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을구에.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보존 이전인데,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것은 제2절이에요. 제2절 안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는데, 매매도 있겠고,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 등기도 있고, 유증도 있고, 수용도 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를 배우시게 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2절이 1차, 2차 전부 다 중요한 곳. 제1절 소유권 보전 등기는 우리가 나중에 기본적으로 외운 것만 하면 되는데, 제3절 보시면 공동소유가 보이죠. 민법에서 공동소유 배우셨죠? 공동소유 형태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공유, 합유, 총유. 그거에 대해서 등기법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소유 배웠던 공유, 합유, 총유에 관한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을 등기관에는 어떻게 우리가 신청을 하고 어떤 서류를 제출을 하고 등기기록상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가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예요. 제4장에 용익권에 관한 등기라고 보이죠? 용익물권이라고 안 썼어요. 용익권. 2절, 3절, 4절, 5절에 보시면 왜 용익권이라고 썼느냐면, 2절, 3절, 4절은 물권이잖아요. 용익물권이고, 제5절은 뭐예요? 채권이죠. 채권이죠. 그래서 용익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권리는 뭐든가요? 우리 민법에서 배울 때 어디 제일 많이 배웠어요? 어디? 임대차, 주택임대차. 등기법적으로는 주택임대차 등기 잘안 해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제일 많이 해요, 실무상. 그 다음에 민법편에서는 뭘 배우세요? 저희 관법지, 법지 많이 배우셨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관법지, 법지 배우셨죠? 그건 이제 민법적인 거, 관습법적인 거고, 실제적으로 걔네 등기는 어떻게 할 거냐가 저랑 배우시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배울 거고, 그래서 실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제4절이에요.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전세권이에요. 실무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역권은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역권은 토지가 기본적으로 두 개가 필요하죠. 지역권은 토지가 기본적으로 두 개가 필요해요. 요역지와 승역지. 네, 그럼 얘네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등기 신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방에 가보면 지역권 등기가 생각보다 많아요. 네, 특수지역권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제5장에 보시면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나와요. 민법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저당권 배웠죠. 저당권 설정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실무상. 근저당을 많이 해요, 근저당. 은행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 무슨 등기를 하냐? 바로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하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판례를 여러분들 민법 판례 보시면 전부 다 저당권을 배웠죠? 저당권과 근저당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편에 배웠던 저당권이 기억이 나야 되겠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근저당의 만의 성격을 조금 더 집어넣으면 근저당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1절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4장의 전세권과 제5장의 근저당은 우리가 민사집행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사집행에서 얘네들이 돈 못 받으면 전세권 설정해놓는데 기간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야 되는데 돈을 안 주면 뭐해요? 전세금 반환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안 주면 뭐합니까? 경매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민사집행하고 관련이 있어서 전세권과 근저당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요때 공부할 때는 제4장, 5장을 공부할 때는 민법편에 나오는 용익권과 채권편에 나오는 임대차 부분, 담보권에 해당하는 근저당, 저당권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민법 기본서를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못 봤다 그러면 조문이라도 좀 봅시다. 민법의 조문을. 제6장 신탁에 관한 등기가 나오는데 신탁에 관한 등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실무 나가게 되면 신탁 등기를 정말 많이 배우실 거고 우리가 뉴스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신탁 부동산인데 소유자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새 소유자를 봤더니 위탁자였다. 그런 내용을 굉장히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런 뉴스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 6장은 600페이지부터 637페이지까지잖아요. 이거 40페이지도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1차 때 신탁이 더럽게도 어려서 버렸잖아요. 2차에서 골탕 먹을 거예요. 미리 얘기해요, 제가. 1차 때 신탁 등기를 안 했다.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 거야? 머리가 아프니까 저희가 필요하죠. 예, 법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꼼수를 쓰는 인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지 단서가 있고 그것도 또 삐짚고 나가는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판례가 나오고 그렇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예, 굉장히 어렵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가등기가 보이시죠? 제7장의 가등기는 가등기 절차도 중요하지만 제3절, 제4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3절, 4절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실 것. 제8장에 보시면 관공서 촉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제4절과 제5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민사집행법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민사집행법하고 우리가 경매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부동산 경매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채권 경매도 있고요. 여기 유채동산, 책상, 돈 얼마나 되겠냐. 한번 모아고 한번 팔아보세요. 2층, 3층, 4층. 굉장히 살 때는 더럽게도 비싸지만 팔 때는 헐값이잖아요. 이것도 다 거래예요. 다 팔 수 있잖아요. 특히 그 영업소 있죠. 음식점. 음식점에 가면 대형 냉장고 있죠. 대형 냉장고도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예, 그런 것들 다 돈이에요. 그런 것들도 집행인데 우리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감유, 가처분, 경매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는데 굉장히 어렵다. 어렵다. 이거는 이제 민사집행법을 배우기 전이기도 하지만 이 경매라든가 가압류를 해놓고 나면은 경매 절차 진행에 따라서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는지 그런 걸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고 제9장에 가보시면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가 나오죠. 거기에서도 보시면 713페이지부터 700,
한 55페이지 정도까지 되나 봐요. 한 40페이지 좀 안 되는데 여기도 되게 어려워요. 여기를 공부하실 때는 제1절 이런 거 말고 제2절 정확하게 제2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제2절, 제3사, 이 3, 4를 많이 공부할 것. 여기도 제9장도 1차 때 더럽게도 어려우니까 버린다, 2차에서 골탕 먹는다. 제가 지금 중요하다는 부분은 사실 2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제6장에 신탁 등기 안 하고 왔다. 9장에 구분 건물에 관한, 이 구분 건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파트예요, 아파트. 아니, 눈에 봐요. 서울에 아파트가 이렇게 천지인데, 여러분들이 뭐 토지에 갖고 돈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아파트에 대한 경매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파트에 관한 등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6장과 9장을 1차 때 버렸다. 더럽게도 어려우니까 버린다. 2차 와서 골탕 먹는다. 네, 발목이 아니라 양쪽 발, 팔다리를 꺾어버릴 거예요. 저기 부분이. 꼭 공부해주시고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10장요. 제10장, 11장, 12장이 나오는데 여기를 공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환지, 도시주거정비법. 이 제11장이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11장이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도 절차 정도는 알고 계셔야 나중에 제가 이번 주 토요일날 협회 가서 강의를 듣거든요. 협회 강의 봤더니 오후 시간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강의를 풍부하게 위해서, 저의 업을 위해서. 그래서 협회 강의 들어가서 제가 휴강 처리한 거거든요. 하루 종일 해요. 10시부터 5시까지. 여기는 이 옆이라도 띄어있지. 나중에 그 법무사 협회 연수 받으시면 옆에, 내 옆에, 옆뒤, 앞뒤. 예,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비행기 이코노믹석도 아니고 굉장히 빡빡해요. 허리도 아파요. 많이 아파요. 거기서 그냥 부동 자세로 계속 있어야 돼요. 거기. 그래서 강의 들어갑니다. 제12장은 도산 절차라는 것은 요즘에 개인위생 파산 많죠. 개인위생 파산이 많다는 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영끌, 비투 하신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만일 부동산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 개인위생 절차라든가 파산 절차가 진행될 때 이 부동산도 가만두지 않겠죠, 채권자들이. 그래서 요 채권자들일 뿐만 아니라 이 회생 들어가거나 파산이 들어가게 되면 법원에서 관리인하고 파산 관제인이 선임이 되는데 그들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등기를,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등기를,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배우는 겁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는 공부를 하시되 시험 적합용으로 전체적인 절차를 외우시되 다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저 부분은 제가 강의를 하긴 하겠지만 나중에 최종 마무리 교재가 나오게 되면 저 부분만 계속 암기. 그거 요약된 거 한 해봤자 한 5-6페이지 벌려나? 7-8페이지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공간 넓게 만들어진 표 만들어놨거든요. 그런 것만 딱 보고 짚고 넘어갈 거. 꼼꼼히 볼 것은 아니고 아 이런 절차에서 이렇게 등기가 되는 거구나. 요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요. 2차생들은 여기 부분 공부 안 해요. 예, 그만큼 시험에 많이 안 나온다. 제가 중간중간 얘기했던 그렇게 중요하다는 부분이 전부 다 뭐다? 우리 시험 바다고 1차, 2차 다 중요하다. 그걸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예, 다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요. 다. 그러나 중간중간 제가 강의하는 것은 흐름을 위해서 중간중간 끼워 넣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제 조문을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T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 잠깐 쉬었다가 등기 기록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